뉴욕 한인 사회가 제41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동찬 시민 참여 센터 대표, 박면수 민화협 뉴욕 협의회 상임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연령들의 넋을 기리며 5.18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 항쟁이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되고 저희 해외에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날을 추모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미얀마의 군부 독재 정권을 상대로 유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투사들도 참석해 광주의 5.18 정신을 계승해 민주화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포함 16명의 고위 관리와 가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한 것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We want President Biden to be the lead in announcing the May outline, the General May outline's armed forces as a terrorist organization. U.S. is a country with a very, like a leading example for democracy. This is the best time for a U.S. president to be a lead, an example. If U.S. led the way, everybody else will follow. 한편 오늘 오전 11시 뉴욕 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뉴욕 한인회가 주관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가슴 아픈 역사를 그리기 위해 많은 참석자들이 뉴욕 한인회관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같은 날 곳곳의 미주 한인들은 당시 회상을 통해 5월 18일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